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신 관리의 5분 복습의 비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그 시절이. 근데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내신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시험이 언제였을까를 제가 떠올려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내신 성적이 잘 나왔을 그때는요. 매일매일 배운 것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5분씩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주요 과목들.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시면 보통 선생님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50분 수업이면 50분은 꽉 채우진 않아요. 보통 뭐 1, 2분이라도 남겨주고 질문을 받든지 너무 진도가 급하면 뭐 종칠 때까지 할 때도 있지만 뭐 1, 2분 남기고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시간이 남아요. 때로는 좀 5분 정도 남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조용히 쉬세요 라고 했을 때 쉬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나서 그 직후 후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복습을 해줘야 그 다음 시간에 잊어버리질 않는데요.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시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복습을 하셔도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100%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에 대한 기억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해놨는데 바로 직후에 복습을 한번 했을 때가 그 기억이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유지되는 확률이. 그리고 직후 복습이 아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습을 하면 온전히 다 기억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을 하면 사실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냥 뭐 배웠는지 보시면 돼요. 외워야 될 거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외우고 말로 해보고 애들한테 설명도 해보고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만 해주셔도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뭐 2주 전, 3주 전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효과도 배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오늘은 내신 5분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의 목표 확인 잘 하셨죠? 오늘은요, 여러 가지 부등식, 그 중에서도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등식의 성질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부등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부등식의 성질을 정리를 좀 하시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우리 교재에 먼저 나왔네요. 근데 저는 부등식의 성질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2번을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일단 여러분 부등식 기본 성질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잊어버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요, 먼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 B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B가 중간에서 두 개를 엮어줄 수 있으니까 A는 결국 누구보다 큰 거죠? C보다 크겠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A가 B보다 커요. 근데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즉, 똑같은 C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되죠, 그쵸?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제가 똑같은 수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똑같은 수인 C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얘도? 그렇진 않아요. C가 만약에 0보다 크면요. 그러면 유지가 돼요.
또 C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수로 나눠도. 그래서 이때는 역시 유지가 됩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C가 0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음수를 곱하면 원래 있던 식에다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요거 중요하고 때 했죠.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A랑 B가 있는데 똑같은 수로 이렇게 음수로 나누게 되면요. 역시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역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내용은요.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계산을 하기 위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A가 B보다 크다가 있는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A, 2B를 만들면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B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한다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저는 요 기본 성질만 가지고 바로 그냥 접근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개만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유제 1번이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제 1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실수 A, B, C, D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대요. 그럴 때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B보다 크다는 내용과 C가 D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A 더하기 D가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걸 자꾸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양변에다가 C를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는 크죠. 지금 요식 나오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 다음은요. 요거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은 여기다가는 뭘 더하냐면요. 양변에 B를 더하세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B 더하기 C가 나오고요. 이쪽은 B 더하기 D가 나오죠. 여기까지 되세요.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그럼 요거 두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결과적으로는 A가 C보다 크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요 B를 가운데로 해서 그 얘기예요. 지금 가운데 B 더하기 C가 있으니까 결론은 A 더하기 C가 결론은 B 더하기 D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요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는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것끼리 더한 거는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보여주는 방법은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 성질을 활용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 유제 1번을 제가 좀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번의 내용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에 다시 1번으로 가시죠. 1번 내용은 뭐냐면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자, 1번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보시죠. 1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그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기본은 이겁니다. 먼저 이 팁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의 절대값을 붙이잖아요. 어떤 수든 식이든. 그러면 이게 뭐라고 나오죠? 이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여러분이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X가 나올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3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3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생님 절대값은요. 부호를 떼고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좀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적용하기는 부호를 떼고 나온다는 표현이 입에 착착 붙죠. 입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부호를 떼고 나와요라고 얘기해도 이해는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원점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 3이 나온 거고요. 원점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 음이거든요. 그러면 또 3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그래서 또 3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X의 절대값은 X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였다면 그냥 X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그대로. 왜냐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5다. 그럼 여기 거리는 그냥 5니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수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같이. 그러면 부호를 떼고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있던 X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나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이었다면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서 나왔다.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 X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할 것. 아시겠죠? 자, 다시 절대값은 뭐다? 0보다 클 땐 그냥 나오지만 작을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빼서 없앤 다음에 나온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은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수학적인 표현이 애매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없애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연습하죠. 절대값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지금 절대값 시작하시죠. 2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루트 3이 2가요. 루트 4잖아요. 대략적인 값이. 이게 같은 값이. 그러면 루트 4에서 루트 3을 빼면 어차피 앞에 게 크니까 두 개 뺐으면 안 되지만 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루트 4니까 뺄 수는 없지만 뺐을 때 값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이 자체가 음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절대값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한 거는요. 사실 이 팁은 아니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일단은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건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은요. 거의 공식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요거 풀고 싶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푼다예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요. x 절대값이 3보다 크다. 두 가지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0 될 수 있죠. 1, 2 될 수 있어요. 맞아요. 3 안 되죠. 4 당연히 안 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3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4 안 돼요. 그럼 중간에 마이너스 1.5 되죠. 중간에 2분의 1 괜찮죠. 중간에 1.414 다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죠? 정수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3과 3은 안 들어가지만 경계는 안 들어가지만 그 사이 범위에 있는 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납득이 가시죠 지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외워주시면 돼요. X 절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사이에 끼면 돼요. 다시 두 번째는요. 절대값이 3보다 크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4, 5, 6 이런 거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거죠. 물론 이 다음에도 다 되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뭐 4.5라든지 요 중간값도 다 돼요. 그러니까 4보다 큰 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수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 3보다. 왜냐면 3.5 이런 것도 되니까. 3보다 큰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3보다 큰 거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거. 이런 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억했다가 써먹으시면 돼요.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자, x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단 a는 0보다 큽니다. 양수예요, 양수. 그럼 x는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x 절대값이 a보다 크다.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요? x는 a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은 작은 거,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작다. 거의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근데 제가 억지로 외우게 한 건 아니죠. 지금 따져보니까 그런 범위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게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요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용식을 푸는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다시 연습 한번 할까요? 중요해요. 자, x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어떻게 하라고요?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이거라고요. 다시 x 절대값이 9보다 작다. 뭐라고요? 작은 거부터 큰 거 사이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요. 기본이 통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다시 기본이 통하지 않는 문제는요. 무조건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제 말 아세요? 절대값이 있으면 요 안에가 0보다 크면은 그냥 x로 나오지만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풀어줄 때는요.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이쪽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빼고 작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아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기본 스타일 적용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범위를 나눠버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일단 범위 나누는 문제는 조금 있다가 문제풀이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끝까지 계산 안 할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감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부등식 맞죠? 1차 부등식 맞죠? 절대값 포함돼 있죠? 근데 아까처럼 기본 스타일 아니죠? X가 여기 또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세요. 쉽게 말하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인 거죠. 한꺼번에 쓸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수가 그냥 나오니까 이쪽은 x 더하기 그냥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쪽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그냥 한 길에 답까지 구하죠. 뭐 2x가 2보다 작으니까 x는 1보다 작죠. 맞아요. 이거 책에 없는 문제예요. 제가 그냥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없어지고요. 1이 1보다 작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어요. 1이 1보다 작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걸 만족한 해가 없죠. x가 뭐가 되든지 이건 만족 못하니까. 자, 답을 정리할 때는요. 첫 번째에서 요 조건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겹치는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다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요 범위가 나온다는 거니까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 밑에도 1보다 작을 때만 요게 나온 거니까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각각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나눠서 구한 거니까 그렇게 구한 답을 합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여기서 겹쳐주시면요. 1보다 얘는 작은 거고요.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지금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해가 없어버리니까 여기도 해가 없죠. 그럼 이 경우는요. 만족하는 해는 없네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두 개를 합하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우연치 않게 뭐 해가 없다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x값을 추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x 절대값이 이렇게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나오지 못하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라. 그래서 절대값 안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절대값 안의 부분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라. 그리고 나서는 절대값 안의 부분을 절대값을 떼고 나오도록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제시했던 조건과 이쪽은 겹치는 부분을 반드시 구해라. 애초에 제시했던 부분과 마지막에 나온 답은 역시 겹치는 부분을 구해라.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만족하는 것들을 각각을 합해라.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요 내용을 보시고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나서 예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예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제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거는요. 절대값이 단촐하게 하나만 나와 있죠. x가 안에만 들어가 있고 이런 건 기본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 안에를 하나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안에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아시겠죠? 그럼 이 안에 부분이 뭐냐면 x-2잖아요. 그러니까 x는 2 다 넘기면 여기도 2 더하고 여기도 2 더하면 되겠죠. 양변에 2 더하면 되니까 이쪽은 3이 되죠.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으셔도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한눈에 한큐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걸 구분을 해서 좀 풀 수 있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2번 볼게요. 2번은 어떠신가요? 이게 좀 문제가 어려울 텐데 자,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별표하고 알아둡시다. 자, 이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절대값이 하나만 있으면 아까처럼 풀면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기본 공식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범위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0이 되는 부분으로 범위를 나누려고 봤더니 1에서도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에서도 0이 돼버리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양쪽이 0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부호를 x는 1보다 크다랑 크거나 같다랑 1보다 작다로 나누고 이때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나눠야 되니까 너무 중구난방 정신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0이 되는 두 점을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하나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따지시고요. 나머지 안의 부분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위는요. 3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만약에 요 마이너스 1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크다로 될 텐데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1보다 작다 크다로 될 텐데 아쉽죠? 그치만 두 개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둘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쪼개고 가운데를 하나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첫 번째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요. x가 1보다 클 때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근데 모든 범위를 다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범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마이너스 2 안 들어가 있죠. 여기 안 들어가고 1도 경계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어디 하나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려면 큰 쪽에 넣으시는 게 좀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세우시면 돼요. 원칙을. 저는 x가 큰 쪽에 있을 때 등호를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다 쪽에다 등호를 넣을게요. 이때 등호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2를 포함해서 1까지, 1을 포함해서 그 위에 전부 안 들어간 범위 없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요, 이거 부등식 한 번만 더 쓰죠, 여기다가. 지금 요거를 푸는 과정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4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니까 둘 다 음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중요해요.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고 얘도 마이너스 보호 갖는다는 거 알았죠. 요 범위일 때.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해서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나머지 값은 잊으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만 중요해요. 왜 부호만 중요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부호가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5. 다시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그러면 이거 0 같은 거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역시 0을 넣어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는 0 넣으면 2가 되죠. 근데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범위. 음수냐 양수냐예요. 음수죠, 음수. 여기 양수죠. 그럼 이건 잊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요 범위일 땐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양수니까 여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엔 5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 2 같은 거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실 때는 경계는 대입하시면 곤란해요. 1을 대입하시면 부호 판단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큰 걸로. 그래서 2 같은 거 대입하시면 둘 다 플러스인 거 아시죠? 그래서 대입했을 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요. 둘 다 플러스로 나온다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대입한 거에 부호만 따지면 둘 다 뿔뿔로 나오니까 그냥 나오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계산 갑니다. 자, 이때 계산 가시면요.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없어지고요. 3이 5보다 크다는 작다네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3은 5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x값이 무엇이든지 항상 성립을 하죠. 그럼 이때 x는요.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없애주면요. 여기는 없애는 게 아니네요. 2x가 되고요. 여기는 1이니까 넘겨주면 4가 되죠. 그래서 이때 x는 2보다 작다죠. 자, 집중하세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아까 하나 보여드렸죠. 범위를 나누고 나서 여기 나온 범위와 마지막 범위를 뭐해라? 겹치는 부분을 구해라. 겹치는 부분을. 요 범위일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잘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세요. 3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마 3부터 마 2까지예요.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범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모든 실수랑 요거랑 겹치는 부분 구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실수랑 저거에 겹치는 부분은 저 앞부분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요. 마이너스 2부터 x는 1까지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의 공식적인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죠. 요거랑 역시 요거에 겹치는 부분 구해야겠죠. 그럼 요것도 그림 잠깐 그려볼까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1부터 2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게 최종적인 세 번째 답이 됩니다. 자, 다시 집중하세요. 보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 세 개는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어라고 모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개를 어떻게 줘야 돼요? 합쳐주셔야 돼요. 합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세 개를 다 합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근데 마이너스 2를 포함하면서 또 1까지 갔어요. 근데 1을 또 다시 포함하면서 2까지 갔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메꿔지면서 싹 연결됐죠. 그러니까 답은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다. 이게 이제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몇 번 풀어보시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계산이 지저분하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풀다 보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런 거 연습을 좀 잘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유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어떻게 할까요? 기본 부등식이죠.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요게 3보다 크거나 아니면 요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럼 요 자리에 원래대로 넣을게요. 2x-5였으니까 2x-5. 그럼 정리하죠. 2x가 8보다 크다니까 x는 4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2x가 2보다 작다니까 x는 1보다 작다죠.
그러면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두 개는요 겹칠 필요가 없고요. 합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거고 얘는 4보다 큰 거니까 합치면 더 그냥 합치면 그대로 나열해야지 두 개를 더 많이 놓을 수는 없죠. 범위를 합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놓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좀 계산이 많은 거 이해하시죠? 요거 해봅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내가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쪽,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까지 나머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두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x는 2보다 더 클 때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단, 갔다가 어디 들어간다? 크다 쪽에 붙이시면 일관성 있게 붙일 수 있을 거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일단 x 자리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 중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보시면 여기 음수, 여기도 음수죠. 그럼 이거 숫자는 잊으세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음수라는 것만 중요해요. 왜? 마이너스 4 갖고 와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요. 7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것도 정리하고 갈게요. 0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긴 플러스 되죠. 1이니까. 여기는 음수 맞죠. 그럼 이거 숫자는 잊으세요. 저는 이것만 필요해요. 플러스니까 여긴 그냥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7.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만족하는 거 3 같은 거 넣어볼까요? 제가 경계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3 같은 거 넣어볼게요. 3 넣으면 여기 플러스 맞고 3 넣으면 이번엔 여기도 플러스죠. 그러면 이거 잊으세요, 숫자는. 저는 플러스 부호만 필요해요. 따라서 여기 그냥 나오고요. 여기도 그냥 나와요. 됐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것도 정리 들어갑니다.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 오호.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 해당되는 x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x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3이 7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하려면 방법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중간에 이거예요. 0, x에다가 3에다 7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x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x에다가 1을 넣어도 여긴 항상 0이니까 3이 7보다 커질 수 없고 2를 넣어도 항상 여긴 0이니까 또 커질 수 없고 x가 아무리 만을 넣어도 여기는 항상 0이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만족하는 x는 없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이 나오면요. x는 해는 없다예요. 그래서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때 해는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요.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넘기면 8이죠. 따라서 이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요 범위일 때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겹치는 부분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거죠, 지금. 그럼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범위 해는 없다는데 요거랑 겹치는 부분 구하면 당연히 해는 없죠. 해는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 두 개 겹치는 건데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예요. 그럼 겹치는 건 여기죠. 따라서 x는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요 세 개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세 개를 합쳐라.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를 합치시면 그림 그리면요.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으면서 해 없고요. 여기는 4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더 이상 합쳐서 쓸 수는 없는 범위예요. 그럼 각자 쓰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연습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김태윤, 박주희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아, 너무 깨알 재미가 있어서 선생님도 한참 보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2차 부등식을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칠판을 먼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3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 여러분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까지만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x-1이 5보다 작다 그러면요. 2x는 6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다. 이거 지금 방금 했던 1차 부등식의 풀이었죠. 이런 건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2차 부등식. 요거 풀고 싶어요. 그럼 요걸 만족한 x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x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요. 일단 방정식 풀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푸시냐면 단계 첫 번째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3이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요. 이걸 다 왼쪽으로 2, 4 옮기세요. 이항하세요. 그래서 한쪽을 0을 만드세요. 이런 꼴을 만드시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꼴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만드시면요. 이런 단계로 만든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 푸는 방법이요. 이 유형별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식에는 0이라고 놨을 때 판별식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판별식을. 그래서 그 판별식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두 단계를 기억하시고요. 잠깐 지울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요걸 한번 보시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했죠. 지금은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할 겁니다. 자, 요거 내용 간단해요. 우리가 했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었죠? 2차 방정식은? 이런 관계가 있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x제곱, 다시요. 그냥 문자로 쓸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응? 그러면 요거의 해가 뭐였죠? 요거의 해가. 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a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의 해가 결국 뭐죠?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y는 이라는 함수로 가고 요것도 y는 0이라는 x축으로 갔을 때 그거에 만나는 점이랑 똑같다 그랬죠. 뭐 교점.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관시킨 거예요. 그 관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오겠죠. A는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서 크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해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이걸 함수적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거를 y는이라는 함수, 요거를 y는이라는 함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0이랑 관계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건 2차 함수죠. 요거는 x축이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는 만나는 점이었죠. 왜요? 여기가 등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등호죠.
그러면 이것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x값이 이 2차 부등식의 해인 x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위에 있는 x값은 누구예요? 이쪽이랑 이쪽에 해당되는 x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수보단 작은 거, 그 다음에 요 수보단 큰 거, 그런 x들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아시겠죠?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2차 함수를 그리고 하나는 x축을 그린 다음에 크다면 x축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같다 그러면 아까 했었죠. 이건 2차 방정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작다 그러면 x축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같다가 붙으면요. 크거나 같다면 위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렴풋이나마 아시면 다음 시간, 이번 시간 걸쳐서 배우는 2차 부등식 풀이는 끝납니다. 자, 다시요.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 그러면 요것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요. mx 더하기 n이다. 지금 2차 부등식이죠. a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에 해. 2차 부등식이에요. 요거 다 이렇게 옮겨갖고 정리하면 2차 부등식.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아요. 함수적인 해석을 하면 요거 포물선이죠. y는. 요거 직선이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죠. 크다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그때 x값들을 찾으면 돼요. 이거에 해당되는. 요 범위에 해당되는. 되세요.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알파라고 하고 요 값이 베타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건 x는 알파보다 작은 거고요. x는 요런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베타보다 큰 x들을 모아주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를 연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 내용.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아시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입니다. 자, 예제로 갈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x-1, x+2가 그냥 쉽게 가죠. x-2가 0보다 크다. 이거에 해를 구하여라. 그 다음은요. 1번 가고요. 2번은 x-1, x-2가 0보다 작다. 두 가지 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를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2차 부등식 맞죠? 그러면 함수랑 연관시키세요. 함수랑. 그럼 요게 y는 이라는 함수를 보면 요거는 2차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1하고 2는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1하고 2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해드린 함수적 해석에 의하면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니까 직선보다는 포물선이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 해당되는 그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는 x들을 깨알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1보다 어때요? 작죠. x는 2보다 어때요? 3, 4, 5, 6 쭉 가죠. 크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2차 부등식 푸는 거. 다시 요거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y는이라는 함수로 해석을 하면 여기는 1하고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x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x축보다 작은 거니까 이 아랫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그때 x값을 읽으시면 그게 해거든요. 그럼 보세요. 1하고 2 사이에 있는 뭐 여기가 1.1, 1.2 뭐 이런 거 가겠죠. 그래서 아, x는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구나.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갔다 붙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갔다 붙이면 되죠. 여기도 만약에 갔다가 붙었다. 그럼 여기도 갔다를 붙이시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이 좌변이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예요. 다시 얘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요거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자, 예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럼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똑같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 얘기죠.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0보다 큰 거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죠.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고 3보다 더 크고 이걸 다 내려보면 여기니까 x의 범위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0보다 작다니까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예요. 여기. 그럼 요거 해당되는 x를 쭉 내려서 읽어보면 여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외워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크다 쪽에 있잖아요. 제곱이.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나온 두 해 있죠. 두 근. 그거를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도 작은 쪽에 있잖아요. x제곱이. 그러면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연습.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해구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크다니까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아, 이거 문제 다르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작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다니까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이렇게 낀다고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 중에서도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거나 실근 두 개가 나오는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꼭 안 되더라도 이때 나오는 해가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는 굳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굳이 안 돼도 근해 공식을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 분해 하면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랑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작다면 사이에 끼면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쪽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그때입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이 좌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 좌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정리할게요. ax제곱이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 상관없고요. 이거에 해해서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요거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때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맞죠? 그때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크다면 큰 거보다 크고 사이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만약에 작다면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목으로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예제 위주로 일단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예제 1번까지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제 2번에 1번까지는. 그리고 여기는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조금 더 할 거거든요. 오늘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 내용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 조금 복습해 오시면 더 좋겠고요.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Don't you